한국 최초의 화장품 바카브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밤새 그렸는데 한 그리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바카브린 이렇게 예쁩니다.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자, 박스도 아주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자, 요 밑에 하얀 박스가 있습니다. 하얀 박스에 여기 또 하얀 그 어떤 봉지 가루, 봉지 안에 고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얀 고체가 바로 박가분입니다. 그 고체를 좀 쪼개 띄어내 가지고 물에 타서 이렇게 갭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얼굴에다가 바르는 건데, 자, 그게 바르면은 얼굴이 하얘지는, 자,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당시에 여성들한테 아주 인기가 컸던 대히트 상품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가 인기 있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가분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박가분은, 자, 여기 종로에 있던 박승직 상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판매를 했냐? 자, 그 전에, 자, 요 박승직 상점의 먼저 주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승직, 자, 이분은 1882년부터 장사를 했는데, 자, 보부상 출신입니다. 주로 면직물을 판매했던 포목 면직물, 자, 이거를 판매했던 상인인데, 자, 이분이 장사 수원이 워낙 좋고 근검 성실해서, 자, 돈을 금방 모아서, 자, 요렇게 종로에다가 1896년 8월, 자, 요때 이렇게 장사를 차립니다. 여기서 박가분이 처음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박승직 이분의 부인은 정정숙 여사입니다. 정정숙 여사는 이분의 세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아주 내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숙 여사가 어떻게 내조를 잘했나? 자, 한번 하루는 서울 압정동을 지나가는데 한 노파가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더랍니다. 분가루겠죠. 그런데 이게 아주 그때 당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고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모양입니다. 아, 이건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는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우리 남편의 가게 상점에서 물건을 팔때 사은품을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면 남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숙 여사는 이거를 보고, 자, 집에 돌아와서 주변에 안악나리를 좀 수배를 해서, 자, 몇 명을 수배를 해서 집에서 간의 수거금 형태로 박가분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박승직 상점에서 처음에, 자, 포목, 자, 이걸 사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사은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줬던 사은품이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만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자 박승직 이분은 바로, 자, 조선총독부, 자, 식상국으로 찾아가서 화장품 제조 등록 1호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8년 특허국에 상표 등록을 또 마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박가분을, 여기 있습니다. 박가분. 돈을 받고, 이렇게 포장까지 완전하게 예쁘게 해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팔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팔게 되는데, 박승직 상점에, 자, 여기는, 이분이 이때 당시 굉장히 거상이었는데, 자, 여기에는, 자, 박물 장소가 많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유통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박물장사한테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유통식으로 이제 나눠줬겠죠. 자, 그러자 전국에서 가져갔던 그 박가분을 가져갔던 박물장수들이, 자, 뭐 날개돈 주지 팔리자 막 전국에서 박물장수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뭐 서로 박가분을 달라고. 자, 이 정도로 박가분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자, 이 박가분이, 자, 뭐, 박 씨가 만든 분으로 알기 쉽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는 박가분은 정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자, 만들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가분이라고 한게 사실 맞는데, 정가분. 근데 박가분. 자, 이거는 정정숙 여사의 아마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내조 있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정정숙 여사의 내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과연 이렇게 엄청난 대히트 상품, 자, 이렇게 엄청나게 팔렸던 대인기 상품이 그럼 가격은 얼마였나? 한번 가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밥값은 한각에 5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50원에 팔렸고요. 자, 그러면 한갑에 50전이면 과연 한 얼마 정도가 될까? 지금 가격으로. 자, 지금 가격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1전에 한 7천 원 정도 하는데, 7천 원 정도 하면 7 곱하기 50 하면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갑에 35만 원. 자, 그러면 여기 돈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보고 잠깐 가겠습니다. 자, 조선시 때는 엽전 한 량, 엽전 한 전, 엽전 한 푼.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돈의 단위는, 엽전의 단위는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십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10단위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자, 한 량, 한 전, 한 푼.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자, 양은, 과연 한 양은 얼마냐? 한 양은 어느 시대든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보통 20kg. 20kg 쌀 가격을 기준을 잡는데, 자, 20kg 가격이 요즘 얼마죠? 전에는 한 5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보통 뭐, 쌀 20kg 한 푼에 살려고 그러면은, 한 7만 원? 8만 원? 뭐,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뭐, 9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좋은 쌀들은. 근데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잡아, 요즘 물가로 봐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쌀 20kg 한 푸대가. 그러면 한 양은 20% 한 푸대의 가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7만 원이라고 했죠. 한 양이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양이 7만 원. 그러면 제가 요 십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10단계씩 이렇게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양이 7만 원이면 한 전은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푼은 700원이 되는 거고. 자, 77,70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의 단위가. 그럼 옛날에 또 거지가 길거리를 우리가 가다 보면은 거지가 한푼 줍죠? 한푼 줍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 푼이,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푼이 7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700원. 자, 거지가 한푼 줍자는 거는 700원을 저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만약에 두 푼을 주십시오 하면은 27, 14, 1400원을 주십시오. 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양과 한 전, 한 푼,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단위수가 십진법으로 적용이 돼서 낮아진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양은 7만 원 정도. 자, 그래서 한갑에 50전이라고 했는데, 자, 1전이 그럼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7천 원. 그래서 7천 원 곱하기 50 하면은 한갑이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하루에 밥가분이 한 만갑에서 5만갑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자, 뭐그 이상도 뭐 팔렸겠죠. 자, 그러면은 한 5만갑을 하루에 나갔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5만 곱하기 35만 원. 35만 원 하면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175억이란 매출이 나옵니다. 175억. 정말 뭐 떼돈을 번다, 떼돈을 긁는다. 자, 이런 말 표현이 이럴 때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진장 돈을 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갑에 50전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요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담배가 우리가 보통 한 보루씩 이렇게 묶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밥가분도 담배 한 보루처럼 10개 단위로 포장이 돼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출고를 할때 가게에서 상인들이 가지고 갈 때는 도매가가 이렇게 뭐 포장된 거를 가지고 가겠죠. 그걸 뜯어서 소매로 낱개로 하나하나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보루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니면 낱개 한 개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지, 자, 그거는 하여튼 아이러니한데, 저는 이게 보니까 한 개의 낱개의 가격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인기 비결이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가 좋았다. 박가분이 미백 효과가 있어도 인기가 좋았다. 포장이 예뻐가지고 상품성이 뛰어나서 잘 나왔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일반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잘 나갔다. 인기 비결이.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 하루에 품싹이 8전 정도 됐습니다. 8전. 하루 8전. 그러면 아까 한 양이 7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전은 10단이 아래니까 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7,000 곱하기 8전 하면 7, 8이 56. 하루 1당이 56,000원이 되는 겁니다. 56,000원. 그러면 박가분이 한 갑에 50전인데 50전이면 35만원입니다. 35만원에 하루 1당이 56,000원. 자, 이거 보시면 비싸단,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싸지 않았던 가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장품에 대한 비싼 거는 꼭 이때만 뿐이 아닙니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도 화장품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났냐면은, 그 정조대왕의 그 책이 있습니다. 정조임금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홍제전서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문헌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정조대왕 때 당시에도 화장품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그거를 사서 바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지 못해서 시집까지 못 갔다는 그 사회적인 문제로 사치품으로 이게 되니까 너무 화장품이 사회 문제화가 됐다. 자, 이런 내용이 홍제전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과거서부터 원래 비쌌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장품은, 박가분 화장품은, 광고에 또 실립니다. 1922년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최초의 화장품 광고로 게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실렸냐. 박가분을 바르면 살빛이 고와지고 모든 품증과 땀띠, 잡티가 사라지고 윤택해집니다. 자, 이렇게 광고가 실립니다. 자, 이렇게 실리니까 전국적으로 뭐 서로 박가분을 찾고 뭐 불티처럼 나가고, 자, 이게 더더욱이 장안의 서울 개성 기생들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또 좋아집니다. 왜냐면 기생들은 아무래도 손님을 접대하는 직업이고 또 돈을 또 잘 벌고 또 일반 양반집 교수들도 박가분을 또 많이 찾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자, 일반 여자들은 어떻게 샀겠냐. 자, 이렇게 또 뭐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 여자들은 또 뭐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뭐 어떻게든지 뭐 사는 또 그런 또 심리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박가분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인기가 있던 대히트 상품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박가분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요 제조 방법을 제가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자, 박가분을 만드는 방법은 납조각을 식초로 처리한 뒤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하면 하얗게 가루가 돋아난다. 자, 이것을 납곶이라고 한다. 자, 하얀 가루가 돋아나는데 그거를 여기 가루를 내면은 납곶이라고 합니다. 이 납곶과 조개껍질, 채가루, 쌀가루, 보리가루를 합치면은 바로 이렇게 박가분이 탄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탄생된 박가분은 박승직 상점에서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박물 장소를 통해서 전국으로 판매가 되는데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자, 그때 바로 이게 이걸 보고 방문 판매 원조,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고요. 자, 이렇게 박가분으로 인해서, 자, 박승직 상점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자, 이렇게 또 멋진 가게도 차리게 됩니다. 1층, 2층 건물인데, 자, 1층에는, 자, 이렇게 전면에 유리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신식적으로 해놨습니다, 가게를. 그 다음에 간판도 박승직 상점. 자, 이렇게 1층에 소매까지 하고, 자, 이렇게 멋진 건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형의 건물을 이렇게 좀 무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멋진 가게를 또 장만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박승직,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승직 씨는 1864년에서 1950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호는 매헌이고요. 자, 이번에 또 일본 창씨의 개명 이름이 있습니다. 미키 쇼쇼코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창씨 개명 이름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창씨 개명을 해서 했다고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창씨 개명한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때 뺏겼던 상황이고, 일본 전부 다 이제 이때는 뭐 그 전에 을미사변, 을미 그 개혁 때도 뭐 이 머리 깎으라는 게 있었죠. 이게 그때도 머리를 깎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뭐 머리를 깎았었죠. 자, 이때도 전부 다 이름을 바꿔라. 자, 일본명으로 해라. 자, 이게 바로 일제 일본놈한테 나라를 빼앗긴 서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의 관리가 나라를 잘못 운영을 해서 자,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하는 자, 이런 불행한 사태. 자,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도덕이 안할 수가 없었겠죠. 안 하면 이거는 막 어쩔 수가 없는 장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키 쇼우쇼크라는 이름을 일본명으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 미키 상사라는 자 주식회사 미키 상사라는 이름까지 줬고 자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박승식 상점이라는 이름을 다 돌려옵니다. 다시 원상태로 자 그러다가 오늘날에 두산 기업의 자 탄생이 됩니다. 두산 상사. 자, 이때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1948년도에 두산 상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이저 두산 상사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오늘날의 두산 기업. 두산 기업의 창업자가 바로 박승직. 자, 이분입니다. 매헌 박승직. 이분이 오늘날의 두산 기업을 이렇게 돈을 밥값을 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또 기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또 해서 이렇게 오늘의 두산 기업을 만들어진 분이십니다. 자, 이분의 아들은 또 장남 박두병 씨인데 이분은 혼은 영광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자, 영광 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1936년서부터 박승직 상점에서 또 근무를 했고요. 자, 이분이 어떻게 또 영광이 되냐? 자, 여기 보시면 또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가만히 제가 또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박승직 씨가 박승직 상점에서 포목점 이런 거를 뭐 하다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자 이렇게 박가분이 곁들여서 하니까 박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설명 제가 들은 걸 들었다시피 엄청나게 벌지 않았습니까? 장사란 거는 하나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댑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정미업, 운수업, 양조업,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이 댑니다. 또, 나중에는 또, 1933년도에 미쓰비시 쏘아기린 맥주, 조선지부도 이분이 주주로 참여를 해서, 여기 맥주 사업에도 손을 댑니다. 자, 그러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쇼아그린 맥주는 적상 기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정부로 환수가 됩니다. 자, 적상 기업이란 건 뭐냐면 적군의 재산. 적군이라는 거죠. 적군의 재산을 적상 기업이라 해서 이때 정부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박두병 씨가 이 맥주, 쇼아그린 맥주를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오비 맥주입니다. 자, 오비의 맥주의 역사는 오비 맥주의 전신은 바로 일본 미쓰비시 쇼아그린 맥주라는 거를 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두병 장남 박두병 씨가 이 맥주 쇼아그린 맥주를 인수하게 된 계기는 자, 여기 관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때 적상 기업으로 분류가 될때 여기 관리인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인수받는데 유리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두산의 오비 맥주의, 자, 전신이 쇼아그린 맥주다. 자, 이게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두산이란, 기업은 두산의 의미가 쌀을 한 말, 두말 쌓아서 큰 산을 이루라.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이란 요 박승지 상점은 1896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0년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바로 두산 기업이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알수 있고요. 두산 기업 본사가 지금 저 동대문 쪽에 있나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 지나다가 두산 기업 그 빌딩을 제가 본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박승직 이분은 포목 면직 그 보부상 할 때도 돈을 많이 모아서 그때도 굉장히 그 보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자 부인의 내조로 또 박가분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떼돈을 긁어 모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상에서 도덕이 박가분까지 데이트를 치니까 도덕이 엄청난 거상이 된 거죠. 자, 이분이 또 금년 성실하고 장사에 수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운도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분이 가게가 종로에 있는데, 자, 이때 그전에 이제 또 6.2전이 폐지가 될때 이분의 6.2전에 폐지된 혜택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6.2전에 하기 전에는 폐지되기 전에는 독과점 상품으로 종로에서 쉽게 장사를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전 폐지가 됨으로써 자, 이렇게 종로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을 했고, 또 종로에 전차가 또 지나가게 됨으로써 종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전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서울 변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층 장사가 아주 불이 붙고 더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데이트 상품이 자, 언제까지도 갈까요, 이제? 자, 그런데 1920년대 초반에는 엄청나게 불티나게 나갔습니다. 근데 1900 이제 후반대부터 1920년대 후반대부터 서서히 자, 서서히 자, 이제 총괄분, 서괄분, 장괄분 뭐 서라분, 뭐 기타 뭐 서울분 뭐또 별별 다른 뭐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박가분과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유사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한 자, 포장 도용. 자, 박가분을 흉내내는 포장 도용, 상표 도용. 이런 법정 문제에 많이 또 시달립니다. 박가분이. 근데 더더욱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박가분에 납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납으로 인한 납유해 소문이 전국적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 바로 계기가 1927년도 조선일보 창기가 박가분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사 칼럼이 조선일보에 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소문이 아주 뭐 엄청나게 퍼집니다. 이 소문이. 피부가 괴사하고 정신이 혼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박가분은 바로 이런 부작용이 있다. 또한 박가분은 살을 파먹는 가루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막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드디어 1934년도에 기생이 밥가루을 먹고 아예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밥가루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이,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고소고발 상태, 뭐, 상표 도용, 뭐, 납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자, 뭐 이상한 소문들 거기다가 또 외분 청분도 들어옵니다. 자, 청분은 바로 청나라분 중국분을 얘기합니다. 중국 화장품 외분은 일본분 일본의 화장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외분이 이제 외국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밥가분보다 더 질이 좋고 더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밥가분은 질 떨어지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가 이제 창고에 화재까지 발생이 됩니다. 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밥가루를 몰리고 이제 하는데, 다시 재기를 한번 노려보려고 일본에서 한국인 기술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재기를 노렸지만은, 자, 대중의, 자, 이러한, 자, 대중의 마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937년도에 자진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밥가루는, 자, 이제 불명예를 안고, 납 중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런 납중독에 한 이거를 왜 사용을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옛날 로마 시대에도 납으로 인한 화장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또 과거에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 엘리자베스 1세도 납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서 납중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납으로 인한 안 좋은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례가 자, 그 시간이 지나서 훨씬 지나서 이때도 자, 왜 화장품에 납을 넣고 사용을 했나?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납을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화장품을 만들 때잘 뭉쳐진다고 합니다. 납을 넣어야지만 그래진 어떻게 미백 효과도 있고 잘 얼굴에 달라붙고 납을 사용하지 않으면 땅이 말라가지고 갈라지듯이 얼굴에 바르면 이렇게 화장품이 갈라져가지고 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품성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가분에서 알아봤고요. 자, 정말 전설적인 화장품,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박가분. 자, 박가분은 바로 이렇게 포장이 아주 예쁘게 생긴 박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박가분의 현재 가치는 한 얼마 정도 될까? 그것도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 경험상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옥션 경매 이런 거를 좀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개인 또 소장자가 얼마나 누가 가지고 있고 대충 잔존 수량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한 평균을 내자면 한 150만 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왜냐면 박물관에서 전시용품은 좋고 자료적인 의미로서도 아주 뭐 이거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150을 얘기했지만은 그 이상 한 최하 100에서 한 300까지 선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거는 거래가 될수 있는 그런 가치의 물건이다.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박가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서 좋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